엄청 오시죠? 막 그러는 거 하면서 아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랬더니 자기 다이렉트 통해서 할 때 아이씨랑 통화했는데 되게 설명을 되게 잘해주시더라고. 괜찮았어? 설명 엄청 오래 했어. 그래갖고 두 개잖아 이게. 어쨌든 보장은 다 똑같거든? 실비는 애기 실비는 어느 보험사나 가나 다 똑같대. 이제 의료보험 쪽으로 보장되는 거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결정해서 해서 하는 거야. 봐봐, 이건 9만 원 넘네. 이거는 처음에 이제 산모특약까지 넣어가지고 산모특약은 한 번 내는 거니까. 근데 그게 있던데 태아보험이랑 실비보험 두 개를 같이 들어야 된다는데. 응, 그러니까 실비보험은 따로 들어가야 돼. 그럼 또 해? 응. 근데 나 이거 봐도 모르겠어.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럼 이거는 몇 년 내는 거야? 30년. 예, 30세 만기. 한 3, 4살 때까지만 유지하고 그냥 그 뒤로는 그냥 해제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대.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이후 건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? 할파리한테? 그치. 그리고 그때 가서 이 보험을 뭐 승계해서 본인이 가져가도 되고. 총 15회 이상 응급실 가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빼도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. 그치. 그냥 다 일회성이야. 최초 1회.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.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제대로 되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정작 필요할 때는 보장 제대로 못 받고. 글쎄. 이건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예를 들어 형식적인 보험이라고 치자. 태아보험이니까 이거를 갖고 있으려면은 난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어린이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. 이게 있더라도 내가 진짜 애를 키우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딱 이것만 가지고 있어. 이거랑 실비만 가지고 있어. 근데 실비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보장이 아닐 것 같거든. 태아 실비 보험은 1회 한해서 500만 원. 내가 가서 진짜 무슨 일 있을 때 도움이 될까? 우리 주변에도 뭐 누가 암이 걸렸다 근데 암 때문에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보험들은 제대로 보장이 돼주는 건데 이 금액이 막 그렇게 나는 대단하지 않거든? 예를 들어 그리고 다 그냥 최초 1회야. 그때 가서 어린이 보험 추가로 보면 되죠. 난 이건 그 이대로 들어도 될 것 같아. 태아보험이니까. 산모특약 있잖아. 산모특약 좀 고민되는 게 내가 나이가 있잖아.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야 지금. 어차피 한 번 내는 거잖아. 한 번 내는 건데 이게 보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. 수술해도 10만 원밖에 안 줘. 근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그 갑상선 약을 먹잖아. 그러면 같이 안 하는 게 좋대. 아. 왜냐면 같이 산모특약이랑 묶어서 태아보험이랑 같이 넣어버리면 이력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대. 나도 일단 실비가 있잖아. 보험이. 그럼 그거에서 써도 되지 않나? 실비는 출산은 안 돼. 아 그래?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? 근데 뭐 이 정도 금액을 위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? 그치. 까 이거는 우리 일단은 가입을 해야 될까? 가입하고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보자. 어떻게 하고 애 키운 사람들한테. 그치. 가입을 하고 애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를 봐야지. 흉터를 좀 늘릴 수 없냐고 물어봐 볼까? 우리의 삶의 이런 걸 보면 남의 집 손해를 1억 이상 끼치진 않겠죠? 혹시 몰라. 좀 테레비 비싸서 나름의 집 테레비 팽이 던져버리면 이런 거 차에다가 또 한 2억으로 들어요. 그 정도 사고 안 칠 거야. 그럴까? 그 사람한테 보장 내역 보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받아봤던 사람한테 보장 내역을 받아봤거든. 그래가지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고 보장으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. 이 사람은 오히려 새머니가 준 사람이 좀 더 싼 거야. 맞아. 그 항목을 따져봤거든. 예를 들면 그 중복으로 해당되는 게 있어. 이번 일당 뭐 얼마씩 주는 담보 같은 경우는 1일부터 30일짜리도 있고 1일부터 180일짜리도 있고 중환자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. 내가 봤던 사람은 그거를 중복으로 편성을 해놓은 거야. 대신 그러면 180일 이상으로 되면 그걸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. 많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이나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중복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고 하더라고. 근데 대부분 이거 1일부터 180일짜리 담보 하나로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것만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상해 하나, 질병 하나 이렇게 해서
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만 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근데 이거 5만 천 원짜리는 사실 이제 그런 거는 다 빠져 있는 거고 하나씩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중복 보장되는 항목들 그걸 그냥 갖고 갈지 이렇게 막 많이 아플 일이 있을까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걱정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잖아? 그래서 조금 많긴 하는데 또? 그 두 번째는 이거 보면은 의외로 암 보장 항목 이런 게 되게 많아 암이랑 심혈관계 질환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사실 애가 30살 전까지 그거 가지고 아플 일이 많지 않지 않을까? 이거 나는 반대 의견이야 왜? 그 4대 뭐지? 질병? 나 그런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암 심혈관 질환 나중에 크고 가입을 하는 거지 난 중요한 거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난 암 이런 걸 다 넣으니까 나는 사실 이 사람한테는 조금 아쉬웠던 게 막 이것저것 다 넣고 싶진 않다 최소한의 것만 넣고 싶고 나중에 추가를 내가 다른 보험을 할지언정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해서 중복을 보니까 조금 그게 조금 서운하더라고 이 사람 되게 나한테 상담 다 잘해주고 내가 오늘 이거 다 체크해가지고 카톡 이만큼 보냈거든 근데 그 답장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근데 그거는 여기 없는 걸 우리가 말해서 여기 있는 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기에서 빼도 되는 거잖아 그치. 그러니까 누가 이게 혜택 사업 아니야? 그치 근데 이분은 혜택은 별로 없다며 그럼 그렇게 이쪽이랑 할 거면은 난 여기에서 있었던 것 중에 아쉬운 거 그 다발성? 그거 넣고 이번 중복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그 꼬매는 비용, 창상상천 나는 그거는 추가했으면 좋겠거든 여긴 없어? 어 센티미터 따라 다르고 깊이에 따라 다르고 그런가 봐 이런 건 어때? 나 이거 뺐으면 저체중화 2번 1당 근데 이제 앞에도 이제 2번 1당 보장들이 있잖아 아 중복 때? 어 중복 때서 빼? 그래서 내가 이건 뺐으면 좋겠어 오 오늘 엄청 꼼꼼히 보셨는데요? 오늘 다 봤어요 그 여자면 출세 후 보험료 더 떨어질 거야 생겼어요 네네 든든한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요